일단 24 와서도 여기도 형들이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긴 달라도 여기 오면은 여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 에드피팀 가면 에드피팀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기 와서 이제 형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게 즐겁게 해서 좋은 성적 되고 싶어요. 일단 20세 형들이랑 이렇게 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고 이렇게 와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이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꼭 20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. 20세 월드컵에 나오는 모든 팀은 우승이 목표일 것 같고 저희도 우승할 수 있는 선수들과 뭐팀 멤버를 봤을 때는 가망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저도 목표는 항상 크게 잡고 꼭 열심히 해서 우승이 목표죠, 일단. 형들과 같이 얘기했을 때 최대한 폴란드 가서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어요. 다른 거보다는 일단 여기 대표팀 왔으니까 대표팀에 집중하고 대표팀 20대 월드컵 준비 잘 해가지고 형들이랑 감쌤이랑 같이 얘기 잘 하고 잘 맞춰서 월드컵 가서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. 저는 아직 연락 받은 거 없고 저는 일단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. 아니 오늘 방금 와가지고 아직 정쌤이랑은 얘기를 못해가지고 아직 모르지만 20세에 왔을 때마다 그래도 공격형 미들에서 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잘 준비해서 월드컵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뭐 따로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니까 일단 다 같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될것 같고 따로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팀이 돼가지고 좋은 성적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20세 월드컵 좋은 대회고 세계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올 거고 해서 형들도 되게 오면 잘해주고 감샘도 코칭 스태프분들도 너무 다 잘해줘가지고 꼭 와서 형들이랑 지금 꽤 오래됐고 한지 꼭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 내고 싶고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싶었어요. 뭐몸 상태는 발렌시아 클럽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여기 오기 전에 두 경기 뛰어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 한국에서 소집하고 폴란드 가서 소집해서 몸 많이 끌어올려서 월드컵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.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팀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꼭 같이 들어와서 꼭 같이 잘하고 다른 형들도 마찬가지로 다 좋은 선수지만 뭐 같이 다 같이 해서 좋은 성적 내고 꼭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. 따로 얘기한 건 없고 잘 갔다 오라고 가서 월드컵을 많이 뛸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20세 월드컵은 몇번못 뛰니까 꼭 좋은 추억 만들고 잘하고 오라고 하겠어요. 유로파 결승전도 그렇고 코파 구간컵 결승전도 그렇고 참 좋은 경기고 좋은 거지만 저는 일단 지금 20세 대표팀 왔으니까 20세 월드컵에 준비를 잘 해서 20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저의 목표예요. 저 생각에는 어느 대회를 가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가서 운도 따라줘야 되고, 뭐, 실력도 있어야 되고, 그래서, 진짜 잘 모여가지고, 이렇게 빨리 모였으니까, 형들이랑 잘해서 한번 좋은 성적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,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. This is 오만이다. 꿀팁이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. 슈퍼선 손흥민. 슈퍼선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.